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고향 일산 킨텍스에 있는 현대모터스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차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동차 전시와 시승까지 개만은 현대 모터스 스튜디오. 여기에 가면은 새로 나온 GV70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GV70의 기본적인 사양과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V70의 기본 모델의 가격은 4,880만 원. 네, 사양으로 파워트레인과 외관, 내관, 그리고 편의시설과 인포테인먼트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2.5 터보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되어 있고 전동식 파워 스티링 들어가 있습니다. ISG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통합 주행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관으로는 풀레드 헤드램프, 방향 지시등, 주간 전도등, 리어 콤비 램프, 브리지스톤 타이어와 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자외선 차단 유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또한 들어가 있고 루프렉과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으로는 8인치 TFT LCD 클러스터,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패널 시프터, 하이패스 시스템, 프레임 리스 룸미러,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와 터치 타입의 공조 패널, 그리고 앰비언트 무비 램프, 앞좌석 레드 풋 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으로는 에어백이 8개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측방, 후방,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쭉 되어 있고 진행액 속도 제한 보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도 해주고 하이빔 보조도 해주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 스탑 앤 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컨트롤 크루저, 안전구간뿐만 아니라 곡선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보조까지 다 해줍니다. 편의상으로는 앞좌석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으로 시동을 하며 스마트 키를 제공합니다. 제너시스 디지털 키도 제공하고 터치 타입의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워 차일드 락이 되어 있고요. 레인 센서 열선과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지문 인증 시스템, 조향 연동 후방 모니터,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라고 되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 주차 거리 경고도 해주며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응급 처치 키트, 진행액, 엔진 오일 교환 알림도 해주며 특히 안전사항으로서 뒷좌석에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12방향, 동성석 전동 시트 8방향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를 보면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폰 프로젝션과 도로 파손 미끄럼 지역에 알림 경고까지 해줍니다.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제네시스 카페, 발레 모드 물론 가능합니다. 뮤직 스티어링 서비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까지 해주시며 스피커가 9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좌석과 뒷좌석에 USB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사양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사양에 나머지는 옵션으로, 옵션은 패키지 옵션도 있고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다 하면은 차량 가격이 7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듯 합니다. 여기에서 GV80과 비교를 했을 때 GV80의 기본 차값은 6,180만원, 거기다가 옵션을 하면은 거의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값의 차이는 한 2,000에서 2,500 정도 GV70과 GV80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디자인과 외장, 내장에 쭉 들어가 있는 현대모터스의 생각들을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의 스타일은 역동적인 우아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이 조화된 외관에서 심플한 조행과 감성적인 볼륨을 극대화한 실내까지 제네시스의 GV70만의 개선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로고에서 영감을 받은 크레스트 그릴이 두 줄의 헤드램프보다 낮게 자리해 도전적인 인상을 풍깁니다. 차체를 가로지르는 우아한 파라볼릭 라인과 볼륨감 넘치는 리어 팬더가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마치 쿠페처럼 날렵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아래로 흐르는 C필러의 크롬라인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G매트릭스 패턴을 적용한 후면 범퍼와 독특한 세로행 머플러도 제네시스 GV70만의 역동성을 섬세하게 더해줍니다. 이것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네시스 GV70의 인테리어, 특히 한국 토유의 여백의 미, 이것을 강조한 듯 합니다. 비행기 날개의 유선행으로 영감을 얻은 이 디자인은 유니크한 타원행으로 다듬어져 풍부한 볼륨감을 나타냅니다. 신개념의 무드 조명이 신선한 감각을 더합니다. 조작부터는 간결하고 줄인 센트페이스 스타일로 되어 있고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을 얹어놓은 것 같은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단순함과 화려함의 절묘한 균형을 이뤘습니다. 오늘 이렇게 GV70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